다음은 제가 변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죠. 근데 말을 잘안 해서 그렇고, 또 변비약을 그냥 달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 관장이나 변비약을 먹지 않으면 대변을 못 본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먹은 만큼 나와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나오지 않으면 불편하고, 보통은 뭐 변이 딱딱하거나 굳어서 변을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며칠이 지나도 대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변을 보긴 봤어요. 근데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변비 때문에 한의원을 찾아오신 분들은 약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안 맞아요. 나오니까 찾아온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변비약을 많이 먹거나 관장을 자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상황에든 그게 좋든 안 좋든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이 안 들어오고 관장을 하면은 대변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장이 스스로 대변을 봐야겠다는 힘들을 점점 잃고 무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상당히 좋은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고 환자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지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 본인 생각만큼 빨리빨리 기능이 회복이 안 되니까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변비의 원인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 변비의 뭐 가장 흔한 원인은 섬유질이나 수분이 부족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음식이 들어갔을 때 그것들이 쭉 소화를 해서 섬유질이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 장이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정제된 식품들, 그러니까 정제된 식품들은 정제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들을 뺏기고 대부분 건조한 형태거든요. 그런 식품들을 많이 먹는 거,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나 커피 같은 거 자꾸 먹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그리고 신선한 채소 과일들 이런 부분들 섭취도 자꾸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는 뭐 운동 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야 장 운동도 잘 돼서 이렇게 쭉쭉 내려보내는데, 오래 앉아있는 습관들 때문에 여기가 계속 정체되는 부분들도 있고, 요즘은 양변기를 또 많이 그쵸.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피디님은 기억이 없으셨을 수도 있지만, 예전엔 쪼그리고 앉아서 대변을 봤어요. 근데 요즘 그때만 해도 미군들은 쪼그리고 앉아서 대변을 못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군들은 한국에 올때 양변기까지 가져왔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쪼그리고 앉으면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밀어내기에 편해지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통해서 단련되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 근육들이 또 배심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하고 양변기 쓰고 또 오래 앉아있고 운동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장 운동도 떨어지지만 밀어내는 배심도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은 남이 안 보는 데서 보잖아요. 그만큼 대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마음과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건데 요즘 말로 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소화나 대변을 보는 게잘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늘 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장의 운동성이라든가 대변들 이런 부분들도 안 좋아지게 돼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긴장된 상태도 어떤 변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변비도 문제가 되는 변비가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 변비가 있다라고 구분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문제가 안 된다는 이제 개인이 대변을 못 봤을 때 느끼는 어떤 불편감도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며칠을 대변을 못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대변을 완전히 배를 다 비우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완전히 망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먹으면 그게 잘 소화돼서 내보내는 거, 그만큼 내보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여서 만약에 단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식사를 했다면
대변을 그날그날 매일매일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대변의 패턴은 뭐냐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일상생활로 움직이다 보면 이제 위나 장도 깨어나게 돼요. 네. 그럼 깨어난 위장이 대변을 내보내고 속이 다 비워졌을 때 아침에 몇 개 먹는 거. 그게 이제 아침 스케줄로 굉장히 좋지만 네.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드물게는 뭐 이틀에 한번 봐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 패턴, 정상적인 식사량을 가진 분들이라면 네. 매일 비워내는 게 맞고 이게 대변이 오래 머무르게 되면 장 속에 네. 그 수분을 계속 뺏기기 때문에 딱딱하고 굳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대변을 통해서 배출돼야 되는 노폐물이 있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재흡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뭐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장 자체에 어떤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만큼 내보내야 된다는 건 건강에 있어서 어떤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장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많이 준 토양에서는 어떻게 네. 되죠? 유익한 토양 미생물들이 다 죽고 그쵸. 거기서 어떤 수확한 어떤 식재료들은 겉은 멀쩡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식재료가 가진 영양이나 좋은 기운들은 거의 결핍된 상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공식품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들, 화학첨가물들 네. 잔뜩 들어있는 것들을 자꾸 먹게 되면 네. 이건 내 장에다 어떤 농약치고 화학비료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장 속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장내 미생물들이 있죠. 네. 그럼 걔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내 미생물의 주도권이 유익균이 아니라 어떤 유해균들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웃기는 게 장내 미생물의 대부분은 중립균이에요. 네. 근데 유익균들이 세력을 잡으면 중립균들이 여기 가서 편을 먹고 그냥 박쥐같이 네. 유해균이 세력을 잡으면 여기 가서 네. 유해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뱃속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들을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내 농사를 잘 짓는 대표적인 어떤 방법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저라면 전통적인 발효식품들 많이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뭐 된장, 청국장, 천연간장들, 뭐 고추장, 발효식품 중에는 김치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그런 발효식품들을 섭취해서 장내 유익균들을 뭐 프로바이오틱스를 막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네네.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을 통해서 장내 농사를 잘 지으면 장내 세균증이 행복해지면 네. 걔들이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유익한 물질들도 막 분비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장을 통해서 흡수돼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여야 됩니다. 동물은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네. 동물이 안 움직이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이 난 동물들이 안 움직여요. 그 동물원의 동물들이 맨날 병에 걸리는 이유가 네. 걔들이 마음껏 못 움직여서 병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움직여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의 변비의 원인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긴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긴장이 오래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네. 적응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봤는데 이 사람 완전히 만성 긴장 상태로 병이 났어요. 근데 나는 긴장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치료나 어떤 의식적인 이완 기법들을 통해서 네. 긴장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아,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네요 라는 걸 비로소 그때서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뭐 평소에 어깨나 목 이런 데 많이 뭉치고 두통도 있고 막 순환도 안 되고 해서 네.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같아 라고 네. 하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런 긴장의 패턴들을 내려놓는 연습들을 하면 또 대변을 편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이제 환자분들 중에 제가 이제 어떤 이완 기법으로 쓰고 명상 기법으로 쓰고 있는 참장을 지도해 드리면 참장을 아침에 하다가 변이를 느껴서 대변을 보러 간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늘 긴장하고 있다가 비로소 그 시간에 의식적으로 긴장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장이 스스로 운동하게 되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현대인은 꼭 변비가 아니더라도 늘 스트레스 꽤 많거든요. 저도 많습니다. 저라고 안 받을까요? 저도 많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쌓여 있어요. 애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걸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적으로 긴장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몸이 이제 뭉치거나 부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의학적 관점에서 왜 그런 건가요? 꽤 많죠. 어떤 특정 질환이 있는 분도 실제로 그러기는 해요. 뭐 대표적으로 간경화가 있다던가 심부전이 있다던가 당뇨 있는 분들은 붓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조직이나 세포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은 잘 가주지 못하고 얘들이 일해서 생긴 대사산물이나 노폐물이 처리되지 못하죠. 처리되지 못한 산물들이 그 부분에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육이 뭉친다, 담이 결린다, 뭐 때로는 통증이 생긴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몸이 뭉치거나 부었을 때는 어떤 걸 해주세요, 한의원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컨셉이 이런 기본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 이 사람이 건강이 괜찮은데 뭐 여기 많이 쓰고 뭐 운동해서 뭉쳤다 하면 그 부분을 그냥 국소적으로 풀어주고 잘 낫죠. 그런데 어떤 그 뭉치거나 붓는 증상이 내 내부에 있는 한의학적으로 치면 이 오장육부의 문제가 부종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경우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부종이 비로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몸이 붓거나 뭐 뭉친 분들에게 좀 먹으면 좋은 식품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의학에서는 붓는 상황이 순환이 안 되고 정체되고 그러다 보면 신체 기능도 자꾸 떨어지고 노폐물도 축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날 음식, 익히지 않은 날 음식이나 아니면은 차가운 음식, 또 너무 맛이 진하거나 기름진 음식들을 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 이게 부종 때문에 오는 환자들 중에는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무리하게 다이어트하고 운동은 안 해서 말랐는데 근육은 없고 그래서 붓는 환자들 꽤 많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들 환자들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붉은 고기는 좀 유제품 이런 건 피하지만 뭐 콩류랄지 아니면 흰살 생선, 닭고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단백질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 해조류들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뭉친 것을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섬유질도 풍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순환이 잘 안 되고 뭉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조류로 만든 음식들을 좀 즐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현대인들의 호흡에 대해서도 많이 써주셨잖아요. 현대인들의 호흡이 어떤 점이 좀 문제가 될까요? 일단은 환자분들을 보면 숨을 제대로 쉬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가슴으로만 살짝살짝 숨을 쉬는 거죠. 호흡이 얕고 약하고 좀 빠르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숨을 의식적으로 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쵸. 운동할 때 빼고 뭐 명상 같은 거 할 때 빼고는 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안 좋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통 내가 조금만 평소보다 더 많이 빨리 움직이거나 계단을 오르면
유난히 숨이 빨리 찬다. 때로는 한숨을 자주 쉰다. 네. 또 내가 좀 가슴이 답답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조금 사람 많거나 좀 답답한 데만 들어가면 유난히 가슴이 답답하다. 뭐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면 네. 평소에 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고 이런 경우 심하면 제 경험으로는 과호흡증이나 또는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들,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 네. 꼭 정신적인 문제로만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네. 숨 쉬지 못해서 네. 공황장애가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제대로 숨 쉬는 건 어떻게 쉬는 거예요? 제대로 숨 쉬는 건 네. 조금 천천히 호흡하는 거, 그다음에 깊이 호흡하는 거, 그리고 호흡의 압력이 몸 안에 충실하게 이렇게 충만하게 형성되는 호흡이 저는 제대로 숨을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번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네. 숨쉬기 네. 잘해야 된다. 네.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이거 건강에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네. 이런 말씀을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리거든요. 네. 그럼 환자분들이 어떻게 숨을 쉬냐면 그렇죠. 이렇게 네. 쉬거나 심호흡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들은 분들은 단전 호흡한다고 네. 배를 내밀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이건 좋은 호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숨을 어려서 태어나서 쉴 때 누가 가르쳐서 숨을 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세상 풍파에 찌들면서 네. 긴장하고 어려움 겪고 하면서 네.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편하지 못하니까 호흡조차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편안한 호흡, 네. 내가 편하게 숨을 쉬는데 원래대로 치면 숨은 확실히 우리가 폐가 늘어나면서 네. 이렇게 회농막이 내려오면서 가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쵸. 근데 가슴에서 시작된 호흡의 압력이 우리가 배꼽 아래 아랫배까지 이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 그런 1차적으로는 그렇게 숨을 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숨 쉬는 걸 이제 가르칠 때 맨 처음에는 편하게 내가 숨을 쉰다는 것 자체를 조금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숨을 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내가 호흡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숨이 들고 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불필요한 긴장도 풀리게 되고 아 내가 호흡을 할 때 어느 부분이 뭔가 불편하다는구나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천천히 호흡을 편하게 이끌어가는 게 좋은 호흡입니다. 제 생각에는 호흡을 억지로 막 하려고 하면요 그것 자체가 긴장이 되고 네. 또 아까 왜 우리 몸에서 역류하는 흐름이 생긴다고 네. 했잖아요. 막혀 있는데 암만 가면 이 압력이 어디론가 튀기 때문에 가끔은 무협지 같은 이야기지만 뇌 쪽으로 머리가 압력이 쏠려 가지고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러운 현상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네. 절대 무리해서 쉬지 마시고 편하게 그 다시 조금 천천히 호흡을 들고 나는 거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